하더라고요. 오, 아, 이걸로 치매 교육도 하시는군요. 어르신들 이제 응. 손으로 손으로 하니까. 예, 하니까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지. 두뇌에도 좋고. 예, 그냥 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되니까 오.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걸로 냄비 받침도 만들고. 오. 실용적이더라고요. 오, 지금 이렇게 만드셨네. 예,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가방에 저 가방이네. 들고 다니는데요. 응. 이렇게 이제 키 오, 맞아. 저따 이렇게 붙인 가고요. 거구나. 예, 이제 키링으로 써도 되고 이제 다용도로. 어디서 그럼 이걸 하세요? 어디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양수리에서? 예, 양수리도 하고요. 이제 뭐 하남 미사의 커피숍 같은 데서 원데이로도 하고요. 아. 이제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뭐 아이들 수업도 해 주고. 오, 그래요. 예. 어디든지 원하면은 찾아가시는 거네. 이게 네,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유행이었어 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인터넷에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양말목 공예요. 양말? 양말목 양말목 공예. 예, 그렇게 치시면 네이버에 인터넷에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방석도 만들고요, 러그도 만들고 뭐든지 만드는구나. 네, 네, 그렇죠. 손으로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원래는 바늘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뜨기 하시는 분이 개발을 하셨대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쓸 수가 있을까 버리지 않고 그랬다가 세상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야, 이거 진짜 진짜 좋은 거다. 재밌고. 어떤 세대든 누구든지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 지금은 이게 이제 아이들 학교에 방과후로 들어가 있어요. 아하. 수업으로. 오, 방과후 학습 과목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제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금방 완성이 되니까 성취감도 있고. 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요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센터에서도 많이 가르치세요. 오. 야. 이게 이렇게 버려지는 걸 재활용했다는 그렇죠. 게 너무나 대단하네요. 네, 그분이 참 대단하고 네. 이제 이게 실용적이니까. 아, 맞아요. 냄비 받침이 정말 실용적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집에서 냄비 받침 누구나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씩 집에. 그렇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는 게 맞아. 좋더라고요. 야. 야, 오늘 귀한 걸 또 우리 유튜브에 올려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